네가 알고 싶다. 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하나의 음료를 같이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물은 커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커피나 마시는 것 같아요. 기왕 친구와 여자친구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향이 나고 맛나는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커피들 중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영업까지 얻어갈 수 있다네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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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국분이시네. 헬로. 저희 커피가 내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잔씩 순서대로 드셔보시고 맛 평가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는 약간 좀 너무 달고 그래서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A보다는 이거는 조금 뭔가 싸구려 맛?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맛이 좀 나는 것 같고요. This one actually tastes like water. Doesn't really have any strong taste. I like black stuff. 오히려 B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B가 뭐 아메리카노가 가깝고 고급지게 했는데 그냥 전 맛이 별로였나 봐요. 제가 이게 고급지지 않아서. 네. This one smells like charcoal and I don't really like it. It just smells in your mouth like sand. 저는 B가 뭔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딱딱하게. 사실 요 놈은 좀 달랐습니다. 달달하고 일단 헤이즐넛도 좀 나고 되게 맛있던 커피로 좀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This is the best. This one is the one I like the most. And it's really tasty, strong. It's like Italian coffee and I really like it.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A부터 D 중 어떤 게 최고인 것 같아요? A부터 D 중 어떤 게, 어떤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자, 이거를 저희가 영작으로도 할 수 있어야겠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어도 센스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저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Which 어떤 것이? 그러니까 Which is? Which is 최고는 뭐죠? Best죠. Which is the best? Which is the best? 어떤 것이 최고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Which is the best? 편하게 Which is the best? Which is the best? 자, 그런데 A부터 D 중 어떤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뭘 써야겠죠? Which is the best? From A to B. A에서 B까지 A to D. 근데 어디서? 이 A to D 중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which is the best from A to B. 자, 그런데 여기서 마법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from A to D, A부터 D 중에서 from 콤마 하나 찍고 which is the best, which is the best. 어떤 게 최고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ich를 쓰십시오. 하나, 둘, 셋, which is the best, which is the best.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가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가 조금 더 아메리카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가깝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B는 하니까 비동사 써야겠죠. B is 더 가깝다. 더 가깝다. 이것은 ER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close. 네, ER을 합쳐서 closer. Closer. 따라해보실까요? Closer. B is closer. 근데 뭐로 더 가깝다고? 아메리카노로. 그렇기 때문에 B is closer to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은 아메리카노. 자, 그래서 이런 구성이죠. 주어가 있고 is 들어가고 is closer. Is closer. 뭐가 더 가깝다. 그래서 B is closer to 아메리카노. 여기서 핵심은 더 가깝다. Closer.
close, 이열. 합체, closer, closer. 결국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D, 이 커피였습니다. 자, 이 커피는 자댕으로 밝혀졌는데요. 제가 한번 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 이유는 자댕이기 때문입니다. A, B, C 물론 좋은 커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걸로 만족할 수 없죠. 우리는 최고 완벽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댕이었죠. 자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시기와 때는 1984년입니다. 1984년도서부터 커피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하던 업체였죠. 바로 자댕. 그 누구도 커피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그 시절서부터 커피를 위한, 커피의 혁신을 위한,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도전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1984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댕 커피를 축복받은 것 같아요. 편의점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 B, C와 D 중에 모든 게 선택 D. 여러분, 언제든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초이스겠죠? 자댕 커피, 1984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수십 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커피. 확실한 역사를 입맛으로 느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이거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이것, 저것,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this, that, this, that, this, that. 이것이니까 this. 근데 결과는 영어로 볼까요? 이 결과라는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 E, S, U, L, T, result, result. 결과죠. 결과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this. 뭐가 될까요? 뭐 들어가야 되지? 이 동사는 is를 넣으면 됩니다. This is the result. This is the result.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This is the result.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더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댕 커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할 때 쓰기 참 좋은 거. 자댕 커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의문사죠?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그렇죠? 근데 과거형 들어봤니? 그러니까 Have you heard? 근데 무엇에 대해서 할 때는 뭐 넣어야 되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About. Have you heard about 자댕 커피? 목적은 자댕 커피죠. 따라오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자댕 커피? 무엇에 대해서 들어봤니? Have you heard about?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이 영어로 전달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영어가 짜자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 영장 문장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니까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까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자댕 커피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어디서든. 근데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너무 편안한. 근데 우리가 센스 있게 말하고 싶다면 요즘에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Nowadays. 지금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음 따라해 보실까요? Nowadays. 요즘은. 자, 요거를 갖다 맨 앞에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You can find.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You can. You can. 동작은 find. You can find. 자댕 커피.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 나와 함께면 뭐죠? With. 근데 없이는 without. 근데 어려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Without difficulty.
자, 풀문장어 한번 합쳐볼까요? Nowadays, you can find 목적은 뭐죠? 자네 커피 디테일 넣어보겠습니다. Without difficulty. 여기서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영어는 바로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디테일을 포함으로써 매우 풍성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you can find 자네 커피. 자네 커피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을 넣음으로써 확 달라지죠. 요즘은 어려움 없이 다른 커피를 찾을 수 있고 요즘은 nowadays withou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그 문장은 nowadays you can find 다른 커피 without difficulty 이 두 녀석들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셨죠? 여러분 영어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처럼 다른 커피처럼 심플하고 마시면 됩니다. 자, 두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Nowadays without difficulty. 여러분, without difficulty, you can find me and you can find Jade. I'll see you soon.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네 커피를 마시면서 느껴보면서 향을 맡으면서 여러 영어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자네를 마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디테일적인 형용사 입맛 땡기지 않으십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볼게요. English. 커피 한 잔 어때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내가 자댕이랑 가까워. I'm close to 자댕. 내가 자댕이랑 더 가까워. I'm closer to 자댕. 내가 자댕이랑 더 가까워. I'm closer to 자댕. 맛있는데?